안녕하세요. 이번 8월 29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러닝 코리아, 한국에서 이러닝에 대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전 세계의 전문가들 초청하고 기업들이 와서 함께 축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림은 언제든지 매해 이 이러닝 코리아에다 새로운 열심히 개발한 기술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올해 다림에서 보이는 기술은, 제품은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끔 꾸몄습니다. 우선 여기 보여드리는 이 이러닝 코리아의 첫 제품은 첨단 교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교실, 첨단 교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터를 두 개를 가지고 과거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대형 스크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첨단 교실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학생들이 재미있고 또 선생님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저는 여기에 VR 칠판, VR 교탁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강의실을 만들고, 또 이런 교실 안에는 강의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기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강의,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장면이 교실에서 보는 것 이상 그 의미를 두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교실 강의를 통해서 강의가 자동으로 녹화, 방송, 전송이 되게 되는 기술, VR 첨단 교실,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이러닝 코리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 그 자동 수업 녹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다림의 랩처 장비는 여러 번 저희가 그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데,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노트북을 합성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처럼 때로는 선생님이 크게 그 선생님 강의를 하시고 있으면 또 그 선생님 모습이 더욱 여러분 앞에 다가와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듯이 바꿔지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지금 이 장면에는 제가 아무런 장비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강의가 만들어지는 수업 자동 녹화 시스템을 이번에 선보이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강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든 강의실에서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마치 현장에, 지금 이것은 제가 나가고 있는 온누리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본 것인데요. 이렇게 촬영해서 그 방식으로 현장과 목사님과 성경 말씀을 같이 보내는 방식처럼 학생과 선생님과 또 선생님의 노트북이 같이 나가는 기능을 편리한 인공지능 기능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작동자, 즉 선생님 강의를 모르는 사람이 그 스위칭을 할 수 없듯이 전문가가 이 강의를 합성하는 도록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새로운 기술로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림은 그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강의죠. 강의를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기술은 그동안에 이렇게 교사학습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하듯이 이러닝 센터 전문가용 아이스튜디오, V스튜디오 제품을 가지고 했고, 이번에는 아이스튜디오를 더 편리하게 만든, 그래서 정말 그 가볍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무크 스튜디오로 M스튜디오를 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하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제 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저분합니다. 필통 또 여기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파워도 있고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강의를 만드는 것을 그 바로 이렇게 만드는 기술 또 거기에 보이는 이 모니터들을 다양하게 바꿔주면서 우리가 변화를 시켜주는 기술들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이 강의를 만들 수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작게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조금 더 크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가상 그 카메라 기술, VR 기술로 이 보는 그 공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바꿔주게 되면 이 공간이 이렇게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지금 저 제목을 더 크게 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면서 하듯이 이렇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이 다림의 새로운 스마트 PD 기능의 새로운 M 스튜디오 기술 안에 아이 스튜디오에 물론 있지만 그것을 더 단순화시킨 기능을 M 스튜디오로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에 의한 강의를 통해서 다림은 MOOC 스튜디오, 그냥 여러분이 강의하시면 생기는 것이죠. MOOC 스튜디오. 또 이렇게 방송이 되고, 이렇게 페이스북, 유튜브가 나가고, 또 이렇게 화상회의가 되는 변화의 장비. 그것을 다림이 이번에 여러분이 와서 실제로 정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와서 써보시면 된다. 강의만 하시면 만들어진다는 기술을 가지고 M 스튜디오를 출시했고, 물론 교사수련센터처럼 전문 PD가 있는 곳에서 더 멋지게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 V 스튜디오, I 스튜디오를 선보이고, 또 플립러닝처럼 선생님들이 빨리 매일 그날 수업들에 대한 것을 올려야 되는 경우에 다림에 역시 새로운 AR 스튜디오라고 하는 플립러닝 솔루션을 출시해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는 정말 멋진 방송국 MBC, KBS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이고 있고요. 또이 기술 안에서는 여러 그 새로운 기능들이 많은데 그중에 간단하게 하는 것은 M스튜디오로 조금 더 전문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이스튜디오. 방송국처럼 대담, 프레젠테이션만이 아니라 대담이나 방송을 할 때는 V스튜디오로 만들어져 있게 됩니다. 이번에 출시한 M 스튜디오는 저희가 그 무크 스튜디오다. 무크 대학교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강의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 강의 제작을 PD 스튜디오가 있는 데서 하면 EBS 방송처럼 찍거나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교실이나 이런 작은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게 만든 것을 저는 무크 스튜디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크 스튜디오는 무크 강의, 즉 대학 강의를 찍어야 되는데 이 강의를 선생님이 교실에서 하는 것을 자동으로 찍어서 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현장감이 있는 강의죠. 그런 데에서 지금 저처럼 제 손이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않고 강의를 선생님이 하게 될 때에 그 몰입감을 또 아름다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장치가 알아서 이렇게 인텔리전트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도 또 혹은 작은 스튜디오에서 VR로 할 수도 있고 또 크로마키를 안쓴 제가 지금 하듯이 AR 강의도 할수 있게 돼서 지금 이 스카이프가 떠서 죄송합니다. 제 노트북 화면이 나온 것이죠. 이렇게 그 교회나 강의실에서 칠판을 집중하거나 강사를 집중하거나 학생을 가져와서 만약 제가 이제 이쪽 화면에 어떤 그 다른 장면을 한번 제가 하는 강의실 이렇게 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면 제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학생이 이렇게 커서 대화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물론 이 M 스튜디오에는 여러 카메라를 넣어서 다 바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첨단 강의실은 지금 보인 것처럼 이런 강의실에 저희 M 스튜디오나 아이가 들어가면 첨단 교탁이 되고 저희 아이보드가 들어가게 되면 대형 스크린이 만들어져서
가장 멋진 강의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도 저희가 올해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죠. 노트북에 설치만 하면 여러분 노트북에서 더 손쉽게 한 대로만 강의가 만들어지는 솔루션을 가지고 장면 전환도 스튜디오도 AI 기능으로 하게 되는 장비입니다. 이렇게 다림의 제품들은 방송실에서도 회의실도 교실도 다 앞으로 프레젠테이션의 공간을 바꾸도록끔 하는 그러한 기술로 이 내용들을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송실이 특별한 그 공간이 아니고 방송실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되고 또 회의실이 단순한 회의만이 아니라 원격지와 회의를 하고 방송을 하게 되고 교실이 그 교실에 있는 사람도 집중해서 듣게 되지만 또 밖에 있는 교실도 보게 되는 시대가 되는 기술로 다림은 교실의 변화, 회의실의 변화, 또 여러분 MOOC나 이러닝 센터, 교수학습 지원 센터에 있는 방송국을 바삐 돌아가고 선생님들이 언제나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실로 방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의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의 공간을 첨단 교실로 자동 수업 녹화가 되는 교실로 K-MOOC를 만드는 교실로 거꾸로 강의를 위해 강의를 만드는 것으로 이 PD가 없는 방송국의 방송실 운영자 없이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이 공간이 방송실이 되는 개념으로 교실을 이제 열린 교실로 그 교실에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이번 전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새로운 이야기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코엑스에서 이번 화요일부터 직접 만나보고 이번에는 저희가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나온 제일 큰 부스를 여러분에게 선보이면서 그래도 다 보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